제가 며칠 전에 이틀 전인가? 하여튼 올렸던 이번 항모 리워크 항공모함 플레이 영상이 감사하게도 관심이 꽤 많았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항공모함의 주 목표물 역할을 맡는 수상한 플레이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구축함은 이번에 무제한적인 탐지가 사라졌으니까 굳이 영상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타보지도 않았고, 나머진 이제 순양함이랑 전함 둘다 이제 좀한 각각 5판씩인가? 그래도 뭐 적지 않은 판수를 타봤거든요. 일단 본격적으로 뭐라 하기 전에 알고 보셨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저번 항공모함 편에서도 얘기를 했어야 됐는데 깜빡했더라고요. 이번 영상을 포함한 지금 진행 중인 항공모함 테스트 서버에 적용된 변경 사항들은 거의 지금 메커니즘 테스트에 가까운 진짜 엄청 초기 버전에 가까운 수준으로 느껴져서 이게 뭐 나중에 본 서버에 이대로 들어온다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 명심해 주시고, 그다음 두 번째, 이게 아무래도 항공모함을 무조건 만나게 되는 테스트 서버다 보니까 모든 대부분의 함선들이 풀대공 빌드를 짜고 온단 말이죠. 심지어 야마토나 대선제우조차. 거기에 일반적인 12대 12도 아니고 6대 6 매치 규모가 반갈 죽는 데다가 이 6대 중에 두 대가 일반적인 공방에선 절대 볼수 없는 항공모함 고정이라는 거 감안하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말이 길었는데 간단히 요약하자면 지금 항공모함 테스트 서버에서 플레이되는 모든 게임은 일반적인 매치와 굉장히 이질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존 버전과 비교해서 이 신규 버전에선 수상함들이 어떤 변경사항들이 적용되는지 간단히 알려드리자면, 기존의 키보드 물결문이나 알파벳 O키를 눌러서 발동시키던 대공구획 강화는 이제 명칭이 수동 대공 사격이라는 명칭으로 바뀌었고요. 기존의 좌현이나 우현 한쪽 화력을 낮추는 대신에 반대쪽을 강화시켜주는 시스템에서 이제는 함선의 모든 방향을 커버하도록 바뀌었습니다. 발동을 하면 편대의 체력을 기반으로 퍼센트 피해를 즉시 입히는 시스템으로 아예 싹 바뀌었고요. 순항 모드에 있는 항공기에는 피해를 입힐 수가 없습니다. 이 수동 대공 사격은 내 대공 사거리 내 편대가 들어오고 난 뒤에 사용하는 용도입니다. 수동 대공 사격이라고 해서 뭐 진짜 유저들이 직접 조종하는 대공포가 된건 아니고, 뒤에 얘기할 자동 대공의 반대로서 직접 수동으로 발동을 시켜야 되니까 수동 대공 사격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동 대공 사격이라는 새로운 모드가 추가가 되었는데요. 적 항공기를 대상으로 대공포가 사격을 하고 있으면 진행도가 올라갑니다. 대공포가 작동 중일 때 초당 0.83%씩 채워지고요. 100%까지 채워지는 데는 대략 2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게이지가 100%까지 채워지면 자동으로 발동이 되고요. 180초 동안 대공포의 피해를 입히는 간격이 10% 줄어들고, 수동 대공 사격의 퍼센트 피해량이 2.5% 늘어나고, 마지막으로 수동 대공 사격 쿨타임이 절반으로 감소합니다. 여기에 추가로 대공 방어 사격 소모품을 사용하면 그 즉시 진행도가 50%가 차게 되니까 만약 대공 방어 사격 소모품을 쓰면 1분 정도로 줄어드네요. 사실 이 자동 대공이라는 게좀 계륵 같은 게 뭐냐면, 지금 대공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대공 방어 사격 소모품이 있냐 없냐거든요. 이 소모품이 있으면 이 자동 대공 게이지도 더 빨리 차고, 대공 방어 사격이 있으니까 굳이 이 자동 대공이 없더라도 강력한 대공 화력을 보여주고요. 대공 방어 사격 소모품이 없는 전함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지금 테스트 서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함이 몬타나, 대선제우, 야마토 이렇게 3대거든요. 하여튼 꼬박 2분을 적 편대에 노출이 되어야 비로소 이 자동 대공 사격이 발동이 된다는 뜻인데, 저번 항모 영상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제가 하쿠류 뇌격 단 편대 하나로 방내 50%에 달하는 야마토 잡는데 한 3분 남짓 걸렸거든요. 심지어 뇌격기는 한 대도 안 떨어졌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 자동 대공은 있으나 마나한 기능 같습니다. 발동에 필요한 시간을 조금 줄여주거나 아니면 뭐 효과를 더 강력하게 해줘야 된다고 봐요. 그 다음 세 번째 차이점은 대공 방어 사격 소모품입니다. 이것도 효과가 꽤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단순히 대공포 데미지를 늘려주는 간단한 효과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테스트 버전의 대공 방어 사격은 상당히 강력해졌습니다. 일단 대공포 지속 피해량 보너스는 그대로 있긴 하지만 증가량이 50%에서 20%로 줄어들었고, 아까 자동 대공에서 얘기한 자동 대공 게이지 50% 충전 효과가 새로 붙었고요. 그리고 이 대공 방어 사격 소모품이 작동 중일 땐 함선의 대공 사거리가 7km로 늘어납니다. 원래 6.9km 대공을 가지고 있던 우스터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요. 5.8km 대공을 가지고 있는 자오는 크게 이득을 보죠. 그리고 만약 이 효과가 그대로 본섭에 넘어온다면 대공 사거리가 짧은 편인 뭐 독일 순양함이나 스페인 순양함, 그리고 이탈리아 순양함이 크게 수혜를 받게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효과가 추가로 붙었는데요.
만약 여러분들이 적 편대가 7km 사거리 진입 전에 미리 소모품을 발동한다면 해당 편대의 함선이랑 항공기 탐지 능력을 없애버립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저번 영상에서 제가 미드웨이로 야마토 때리러 가는데 갑자기 야마토 스팟 꺼진 거 보셨죠? 이게 옆에 있던 자우가 대공방어 사격을 써서 그래요.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도 분명 대공포가 작동 중인데 대공 피탐이 꺼져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이게 사실상 RTS 시절에 이제 대공방어 사격 소모품의 패닉 효과가 돌아왔다고 해도 될 정도로 너무너무 강력한 효과입니다. 지금 게임이 6대6 게임이라 거의 항모의 편대 탐지에 의존한단 말이죠, 여전히. 근데 이 소모품을 통해서 편대의 탐지 능력을 거세해버리면 공격하러 왔다가 갑자기 다 스팟이 꺼져버리니까 공격 기회를 낭비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수동대공, 자동대공, 그리고 대공방어 사격 이 세 개는 전부 정찰모드랑 공격모드에 있는 항공기를 상대로만 작동하고요. 유일하게 전투기 소모품이 순항모드에 있는 편대도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또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순항모드에 있는 편대는 내 전투기를 스팟을 못한단 말이죠. 내 함선 본체도 스팟을 못하고. 그러니까 내 위치를 모르고 가다가 내가 전투기를 써놨다면 깜빡이도 안 켜고 갑자기 전투기한테 편대가 반갈죽 나는 경우도 있게 될 거예요. 이게 솔직히 수상함의 전투기는 이런 경우가 잘 안 생기거든요. 근데 전투 시작하자마자 항모들이 편대 뽑고 달려갈 때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가다가 투기를 떨어뜨려놔도 내 편대는 스팟을 못하니까 내가 적 전투기 범위 안에 들어왔는지도 모르다가 갑자기 전투기 경고 떠서 하강해보니 전투기 범위 내에 있고, 이런 거 진짜 두세 판에 한 번씩 보이는 장면입니다. 제가 했던 말만 곱씹어보면 이 대공방어 사격 소모품이 있는 함선이 너무 강력해진 게 눈에 뻔히 보이죠? 어차피 순영함은 뭐 거의 다 대공방어 사격 소모품이 있으니까 넘어가는데, 전함들 같은 경우에는 이 소모품이 있는 전함들 숫자가 상당히 적단 말이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대공방어 사격 소모품이 있는 전함들은 대공 성능 자체도 강력한 편인데 이 정도 유틸까지 추가해준다고? 이거는 대공포의 빈익빈 부익부가 극단적으로 심해지는 결과를 낳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게임 상황이 어떻게 굴러가냐면요, 전함이 혼자 돌아다닌다? 그러면 그냥 바로 항공모함한테 숨도 못 쉬고 얻어맞게 되고, 옆에 순양함이 하나라도 붙게 된다면 그 즉시 항모 상대로 무적에 가까운 플레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전함으로 혼자 돌아다니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영상으로 이제 또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근데 아무리 혼자 돌아다녀도 아무도 관심을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쉽게도 이거는 영상으로 못 보여드릴 것 같고, 그냥 저번 영상에서 제가 하쿠류 뇌격기로 야마토 패는 거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양함들이랑 구축함들은 그냥 웃을 수 있는 패치가 될 거고, 전함들은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될 패치가 되어버렸네요. 이번 테스트 버전은 솔직히 폐기하고 속히 다른 버전을 만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개발 컨셉안을 작년 12월에 공개를 했고 반년이 지나서야 이제 공개 테스트를 하는 거 감안하면 이 항모 리워크는 갈 길이 아직 한참 멀어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초민이었고요. 영상이 괜찮았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뵙시다. 안녕! Anti-aircraft gun crews are on full alert. Anti-aircraft gun crews are on normal alert. Crews are on full alert.
anti-aircraft gun crews are on full alert. Anti-aircraft gun crews are on full alert. Fighter airborne. Anti-aircraft gun crews are on normal alert. Anti-aircraft gun crews are on full alert. Anti-aircraft gun crews are on normal alert. Torpedoes dead ahead. The ship is on fire.
problem solved, sir. Anti-aircraft gun crews are on full alert. Anti-aircraft gun crews are on normal. Fighter airborne. Problem solved, sir. Torpedoes, direct front. Torpedoes, direct front. We're hull below the waterline. We're flooding quickly. Critical engine damage. We've sunk an enemy destroyer. Problem solved, sir. Enemy aircraft carrier destroyed.
to starboard. Aircraft carrier sunk. Our team has taken the lead. Hull breach. We're taking on water quickly. The ship is on fire. Ship is on fire. Enemy aircraft carrier destroyed. Problem solved, sir. Team has taken the lead.
confirmed penetration. Get back! Is on fire. We're below the waterline. We're flooding quickly.